보관했던 장미를 오늘 픽업하러 갔습니다. 작년 봄에 그 유명한 데이빗 오스틴 장미를 처음으로 구입했어요. 그래,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장미 전용 비료를 사러 갔었거든요. 선반에 두 종류가 있는데 가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쓰고 있는데 좋다고 하면서 비싼 제품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장미 농원에서 내놓은 제품이라고요. 그래? 우리 동네에 장미 농원 있단 말이지? 집에 오자마자 득달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1990년부터 정원 장미를 육종하고 키우고 있는 장미 농원이더라고요. 코로나 여파로 캐나다 장미 농장은 상황이 전보다 좋아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 있습니다. 운송 문제로 꼭 가격은 올라가고요. 전염병 관련해서 수입 장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캐나다 로컬 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요. 홈페이지에는 농원에서 육종한 장미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장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쭉 훑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고 싶었던 보스코벨이 리스트에 딱 있는 거예요. 얼른 보스코벨과 프랑스 에덴 장미까지 해서 장미 두 그루를 주문했습니다. 그게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해가 바뀌고 3월 말부터 장미 픽업이 시작되었어요. 픽업이 한꺼번에 몰릴까봐 5주에 걸쳐 주문 번호 순으로 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농원에 들어서자 물이 지어핀 수선화가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입구에는 주문한 장미를 찾아주는 천막이 따로 있었고요. 장미 피는 계절에 오면 더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습니다. 판매되는 장미가 이름표와 함께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미는 이름처럼 정말 캔디캔 느낌이 나죠? 캔디캔이라고 그 빨간과 흰색 줄무늬가 들어간 지팡이 모양 사탕 말입니다. 흑장미도 보이고요. 데이빗 오스틴 장미는 따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오스틴 장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계절이 좀 이른지 수국은 몇 포트밖에 없었는데요. 꽃잎이 겹으로 된 품종이 보이기에 한 포트 구입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농원 이름을 단 장미 비료들도 팔고 있었고요. 주문한 장미 두 그루와 수국을 차에 싣고 더 아름다워질 5월의 정원을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